안녕하십니까. 파란황소TV입니다. 오늘은 하동 금호산 밑에 정동원 하우스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지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. 하동에 정동원길이 생겨가지고 정동원길 주차장을 급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아스팔트 길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포장이 된 주차장이 있네요. 정동원길, 여기는 또 하동 금호산 등산로 입구도 되겠고, 등산 갈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, 좀 전에 이 주차장 표시가, 주차장 표시대로 쭉 가면은, 금호산 올라가는 등산로지, 이렇게 주차장은 아닌데, 좀 애매하게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네. 도로, 옛날에 구남해 고속도로라 그러는데, 도로에 정동원 하우스 가는, 표식이 있고, 오늘 휴일이 돼가지고, 휴일이라서, 주차장도 잘 돼 있고, 팬들 차가 좀 많이 빠졌네요. 아까 올 때보다 조금 더 빠졌네요. 오른쪽으로는 하동 금호산, 800m가 넘는 산인데, 하동에서는 제일 높은 산은 아니겠네요. 지리산 주변이, 하동이 또 지리산에 같이 있으니까. 전에 한번 정동원길 선포식 다음날 바로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급하게 선포식 때 급하게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자갈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또 와보니까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주차장 여기 말고도 또 정동원 하우스 또 조금 지나서 주차장을 또 만들어 아까 오던 길에 보니까 차 타고 오던 길에 보니까 만들어 놨더라고요. 하우스 다 돼가지고 간판에 오른쪽에 동그란 JDW하고 동그란 JDW 카페 커피 카페 1,2층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판은 간판에 우주총동원 해가지고 팬카페 이름이죠. 팬카페 이름 아닌가? 동그라미라 그러던데. 하여튼간에 우주총동원 해가지고 상냥식을 얼마 전에 한 것 같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휴일이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. 여기 2차선 도로에 팬들 차하고 지나가는 차하고 이래가지고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
사람이 또 많이 와 있는. 옛날에 여기는 산마루 식당인가 했던 데인데 여기는 하동 근처하고는 상관없고 예, 정동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셨다 그러는 예, 음악 연습실 예, 음악 연습실이 되겠고 자기야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? 여기 계단 왔다 갔다 1층으로 가고 아 여기 아 3층은 주택이고 1,2층은 JDW 카페 JDW 아직 마무리 작업 중이네 지금 입구 마무리 작업 중이고 사람들이 좀 누가 보면 대군으로 바다는 잘 조성되어 있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벌개미친가? 모르겠네. 벌개미친가? 아, 저. 음악실 이거. 오늘은 차를 모셔보라 하는 겁니다. 지구 모양인가? 지구 모양의 위성이 이리 삥 돌아가는 건가? JDW 정동원 인실로 해가지고 아, 스포일러 했다 하나, 둘, 셋 아니, 여기 포토존이 돼버렸네 포토존이 되어버렸어, 포토존이. 포토존이 되어버리고, 아이스크림 가게가 한 개 생기고. 전방 100m에서 6,000 좌회전 금지. 아, 정동은 지금 앞에서 바로 좌회전 금지 한다는 거고, 100m 가서 유턴해서 요리 오라는 그런 말이네. 제2주차장 있고 또 여기들 어디 갔어요? 저기 있네 박나 그럼 가자 우리 정원주차장 빨리 가자 화장실 놓고 빨리 가자 동시에 화장실을 가는 거 여기 사람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네 아직도 정비 중이고 정동을 하고서 아직까지 주차장은 급하게 마련이 됐는데 아스팔트 포장도 되고 마련됐는데
아직 조경하고 주변에 정리정돈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. 화장실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화장실도 부족하고. 파동군에서 조만간 시설을 하지 않을까. 여기가 포토존이 되어버렸어. 명소가 되어버렸네, 명소가. 포토존. 포토존, 여기가 제일 포인트네. 고속도로, 남해고속도로. 산마루 위에 딱 자리해가지고, 금오산 밑에 자리해가지고 터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직 공사 진행 중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. 3층은 주택이고 1, 2층 카페 JDW. 네. 아직 마무리가 덜 됐는데, 네, 오늘은 우주총동원, 정동원 하우스, 정동원 집, 정동원 JDW 카페 리모델링 현장에 와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